숭실대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전형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팟 논술입니다. 여러분들 숭실대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숭실대 미래인재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31명을 무려 모집합니다. 네, 수능 체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부분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일반적인 학종의 배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단계에 가서 1단계 서류를 70%로 줄이고 면접 비중이 30% 됩니다. 실질 반영률 최고 최저점이 0점에서 70점까지 존재하고 면접도 0점에서 30점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SSU 미래인재전형 부분 것은 지원 자격 폐지했죠. 그래서 외국고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의 블라인드 부분 거니까 성명, 출신 고등학교 기재하면 안 됩니다. 자소서에 관련해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면 안 되고요. 면접평가에 블라인드 면접 도입되어 있고요. 네, 학생부 종합 숭실대의 SSU 미래인재 부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것을 잘 숙지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원한 모집 단위 전공에 관심과 열정이 뚜렷한 자기주도 창의 성실형 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주도 창의 성실형 인재 이 부분 것을 여러분이 유념을 해서 SSU 미래인재 숭실 유니버시티 미래인재 전형의 전형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단계에 서류가 무려 네, 100%죠. 그 기준으로 해서 먼저 서류 100%로 여러분을 모집하는데 그 서류 평가 요소에 대해서 학업 역량, 교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가 8점입니다. 활동 역량, 비교과 부분이죠. 성실,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19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잠재 역량,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기준으로 8점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면접에서 여러분들 이 서류 종합평가 부분 것의 평가 항목이랑 면접에서의 평가 항목이 어떻게 변해지는가를 확인 또한 해야 될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서류를 잘 갖춰서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서류 평가는 두 명의 사정관이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평가를 하고 여기서 일정 점수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때는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1단계 합격자를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네, 지원자는 국내고 외고 검정고시 평가 자료는 국내고 학생은 자소서랑 생기부, 외국고 학생은 자소서랑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출신은 자소서랑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고 학생 그리고 검시는 학생부 미보유자에 해당하는 거고 대체 서식 및 활동 증빙 서류 선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준비해서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숭실대 SSU 미래인재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서 접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면접과 관련된 부분 거의 면접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번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